저는 종교개혁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통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내걸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을 지나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45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고 사면증을 사는 건 사실 하나님한테 사면을 받는 게 아니라 진노를 살 거라는 그 표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구원은 얘기하는데 정작 사회에 가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기는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신도로 48살까지, 47살까지 평신도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는데, 교회가 바깥에 비춰지는 교회 모습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는 교회 모습은 자기만 아는 교회. 늘 이웃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사실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낮아진 모습, 그 선하신 모습,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 근데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늘더 높은, 더 좋은 건물을 졌다는 거.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한다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교회는 전혀 눈길도 안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교회가 최선이라고 선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안락사 부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올 문제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로지, 그러니까 뭐라나, 근시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앞으로 겪어야 되냐 될 어려운 부분들, 기본소득의 문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한 문제, 우리가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가족의 일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쪽엔 관심은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칭적으로 대비해서 내가 더 착하다, 내가 더 선하다, 이런 쪽의 접근들인데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90% 95%가 교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 돼서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가는 건 아닌데, 교회가 어떤 사회랑 소통할 때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반성하면서 가면 어떨까? 우리가 반성할 때그 사람들이 귀를 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좀, 우리가 교회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에다 좀 물어보자.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가 거의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그 찬양이 한 50분 해요. 아저씨들 중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저희가 뭐 기타, 드럼, 올겐, 화음까지 넣어줘요. 그거 다 같이 찬양하고 설교는 10분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간혹 가다가, 아, 내가 찬양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분인데 찬양 노래하는 게 좋아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자기가 술을 끊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뭐 제가 그걸 어떤 목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저희는 잘 떠나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뭐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떠나서 그분들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떤 분은, 어떤 케이스는 이제 한강에 들어와서 자살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살했다가 들어온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은 들어왔다가 여기서 회복돼서 나가서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제일 예, 그렇죠. 감사하죠.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사회에 가지는 바람은요, 우리가 노숙인들을 돌보는 게 사실은 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거나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 제소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하나 감옥에 보내야지 이러는 순간 2천만 원 예돈에서 나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서로 돌보고 나누는 게 사실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어떤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노숙인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 중에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시고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도와주신다면 더큰 바람이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건데, 나부터 낮은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낮은 데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것. 예. 보통, 사람들이 낮은 자리라고 그러면 보통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제가 가진 어떤 인맥이나 부나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 그런 어떤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갈수 있다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낮은 자리가 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